당면의 마스킹 작업을 끝내고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. 그런데 상면보다 화면이 더 어렵습니다. 훨씬 복잡하고 좀 시간이 상면이 약 이틀 정도 걸렸는데 화면은 훨씬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상면은 그래도 뭐 사진들이 조금 검색이 되었는데 화면은 특히나 검색이 어렵다기보단 아마 화면을 찍기가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꼭 보고 싶은 부분, 저 부분이 마스킹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딱히 방법은 없기 때문에 또 조각조각 내어서 열심히 붙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아마 이 포스팅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빨리 저도 마스킹을 끝내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마스킹 시간은 이렇게 지난하게 오래 걸릴 거지만 저걸 또 칠하고 벗기는 시간은 너무 짧을 것 같아서 또 허탈감이 밀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화면에서 좀 넓은 부분들은 이미 작업을 했고요. 이제 복잡한 부분들만 남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복잡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잘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땀한땀 열심히 작업을 하겠습니다.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또 고생하는 저를 위해서 만화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.